갑자기 실시간 방송을 하라는 대표님의 지시를 받고 R플러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요? 지금 많이 긴장이 있습니다. 제 차량 R플러스 드림스페이스 R플러스 9E R플러스입니다. 차량은 앞보기 시트로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6m 40입니다. 아, 높이는요? 2m 98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가로폭은 얼마나 되죠? 가로폭은 2m 20. 정확한 치수가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수학 시간도 아닌데. 네. 제일 눈이 가는 게 요 뒤에 창고가 되게 넓네요. 예예. 예. 저희 서비스 도어가 굉장히 크게 제작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800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유럽식으로 돼 있는 외부 샤워. 귀엽고 이쁘죠? 아 물을 밖으로도 뽑았을 수 있는 건가요? 뽑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게 바퀴가 휠이. 네.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휠입니다. 허브 스페이스 약 9cm 정도 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알루미늄 휠입니다. 허브 스페이스의 기능이 어떤 뜻이죠? 허브 스페이스는 이제 차량의 타이어와 타이어의 간격을 좀 멀어지게 해서 축에 힘이 가해지는 걸,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차량이 바람을 휜통을 맞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줄 수 있도록 축을 확장해서 등면에 더 닿는 면적이 많게 만들어줍니다. 아, 쉽게 말해서 차량 안정감을 더해준다. 네. 아, 그럼 좋습니다. 이 차량은 몇 인승이나 되나요? 6인승입니다. 아, 오, 되게 많이 수용할 수 있네요? 네. 앞쪽에 세 분, 뒤쪽에는 앞보기로 두 분이 앉으시는 거고 뒷보기로 한 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연비 제일 중요하죠? 대략 9km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휘발유인가요? 전기. 오, 그거 하나는 좋네요. 아, 그리고 면허 종류가 이건 뭘로? 이거 면허증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자동차 면허라고 써져 있는 면허는 모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오토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아, 2종 오토도. 네. 오, 나도 모를 수 있겠네요. 이 어닝이. 네. 4m 가량 되십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는 4m가 달리시게 되고요. DS5 차량만 3.5m가 달리세요. 아, 오, 내부. 오, 깔끔합니다. 아, 저 TV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가 네. 잘 안 들리는데요. 아, 되셨습니다. 일단 벙커 베드가 제일 눈에 띄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차량의 상부로 10cm 정도 늘어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10cm 정도 늘어나셨습니다. 벙커 베드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여유가 있어졌네요. 네. 카메라에서 왜 자꾸 나가시는 거죠? 오세요 좀. 아,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계신데. 네. 혹시 뭐 하체 보강이나 그런 거는 돼 있는 건가요? 아, 하체 보강은 다 돼 있습니다. 원래는 1톤 차량에는 핸드스프링이 5장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 네네. 저희 차들은 보강을 해서 7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우레탄 스프링이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레탄 스프링. 그런 것도 다 기본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오. 남는 게 뭐예요? 장사에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 예. 싱크대에서 생각난 건데 물탱크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물탱크 용량은 150L입니다. 150. 그다음에 오스통은 130L. 좋습니다. 따뜻한 물 잘 나오죠? 네. 아, 여기 보이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DC 에어컨입니다. 네네. 네. 기본으로 따라갑니다. 다 기본으로 퍼주네요. 퍼져. 메인 침실 널찍하네요. 차량 이제 메인 침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벙커 베드 이런, 그리고 차량 이 거실 이런 공간이 되게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몇 명이서 잘 수 있나요? 성인은 6인까지 주무시는 겁니다. 뒤쪽 아까 방금 비춰드렸던 베드에서 2명. 네. 그 다음에 벙커에서는 성인이 2명.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4명까지도 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변환 침대로 성인이 또 두 명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침대로 변환이 가능한가요? 어. 여기 침대로 변하면 메인 침실이 하나 더 나오는 건데요? 거의? 그렇죠. 아, 그린 스페이스 나인이 R+였습니다. 네, R+. 광주 지점에 현재 다 전시되고 있고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더 많이 전시되어 있으시니까 방문하셔서 좀 더 많은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광주 지점,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북구 하서로 네. 322-24-8입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방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지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기성입니다. 네. 광주 지점장 이기성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